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요셉이 총리가 된 장면입니다. 감옥에서 있던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것은 본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牢の中にいて 요셉이 총리가 된다는 것 본인은 그걸 分かっていたのでしょうか?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총리 될 거다. 그래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마모나코 아타시와 これから 총리가 된다는 것 본인은 知っていたのでしょうか? 분명히 해, 달, 별이 절을 하는 건 봤지만은 내가 뭐 총리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그런 본인도 몰랐겠죠. 요셉은 確かに 月や 星など 自分이 오지기를 するってことは 見ていましたけれども 総理になるっていうところまで思っていなかったと思います.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축복하실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私たちも 同じです. どれほど神様が これから 自分을 祝福するかっていうことは 予想していないと思います.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뭐 가난한 사람 모이고 뭐 이상한 사람 있으니까요. 그게 로마 정복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죠. 初代教会の時も貧しい人たち施しをするような人たちが集まっていたからローマを征服するということは誰も思っていなかったのです.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영적인 IQ가 높아야 돼요. そこで信仰生活を良くするという意味には霊的IQを高めていかなくてはなりません. 이제 총리는 그것도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의 총리가 됐다. 시카무総理とは世界を制覇したあのエジプトの総理でありました.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皆さんでしたらどうしましたか? 내 같으면요, 총리가 됐다. 私だったら総理をする. 제일 처음에 할 일이 있어요. そしたら一番最初にやりたいことがあります. 뭐겠어요? それはどんなことだと思いますか? 저 보디발하고 그 아내를 불러오라. まずはポティパルとそのポティパルの妻を連れてきてほしい. 총리가 됐는데 그거는 뭐 단칼에 먹는 수 있죠. 総理になったのを一気に彼らは首にできたと思います. 참 요셉이 보면 대단해요. 그런 거 안 건드리는 거 보면요. でもヨセフは一切そういうことをしなかったって言いますと本当に大物だと思いました. 그런데요, 사람에게 넌센스란 게 착각. でも人間にはノンセンスっていう錯覚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 전 세계 쌀을 팔고 있는데 요셉의 형들이 쌀을 사러 간 거예요. 世界中に穀物、お米を売りつけていた時にヨセフの兄弟たちが来ました. 도저히 생각해 보세요. 그 동생은 어디 팔려가서 노예로 있거나 병들어 죽었거나 아니면 어디 또 뭐 다른 집 팔려갔겠지? 이 정도입니다. 恐らく兄たちはそう思っていたと思います. 自分の弟が奴隷として売られたけれども、いろんなところに売られて結局病気になって死んだのではないか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たと思います. 좀 마음에는 걸렸겠죠. 恐らく心の良心的には引っかかる部分はあったと思います. 그렇지만 뭐 죽이려다 팔았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동생이 그 총리를 누가 알았겠어요? でも殺そうとしたけれども、しかし撃った。でもその後総理になるとは誰も予想しませんでした. 그러니까 요셉을 보고도 못 알아봤다니까요. そこでヨセフだっていうことを顔を見ても全く弟だとは気づいていません. 그 요셉은 보는 순간에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라는 걸 딱 체크합니다. しかしヨセフは見た瞬間自分を撃った兄たちだっていうことを見ました. 요셉이 머리를 쓰잖아요. ヨセフは頭を使います. 어떤 머리를 씁니까? どんな頭でしたか? 이 자기 그릇을 하나 이 보자기에다가 집어넣잖아요. 自分の一つの器杯をある袋の中に入れておきます. 그래 사람을 시켜서는 조사를 시킵니다. そして人を使っては調査をさせます. 그 쌀자루에서 말이요, 이 그릇이 나온단 말이에요. そのお米の入れるザルの中から器が出てきたのです. 그 요셉이 시비를 겁니다. そしてヨセフはそれについていろいろと 어째서 쌀 사러 와서 왕궁에 있는 그릇을 훔치느냐? あなた方はどうしてお米を買いに来てこの大きの中のものに手を出してしまったの? 형들이 기가 찰 거 아니야. 아니라고 그래요. 兄たちにとっては全く予想していなかったことで違うっていうふうに. 아니, 증거물이 나왔는데 아니라니. いやこんなに証拠物が出てるのに違うっていうふうに否定するんですか? 우리가 정말로 아니라니. いや私たちのことでは私たちはし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디서 왔냐? 이때 아나타가도와 どこの 국의 출신데 どこから 来ました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이미 이제 자기가 알아볼 게 있거든요. 요셉은 아니다치のことを知っていたけれどももう少し調べたい意味があったからそうしました. 쌀 사람 보고 내가 요셉인데 아버지 있냐? 그래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突然お米を買いに来た人に私があなた方のヨセフでお父さんは生きていますかっていうふうに言えませんでした.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중에 형이 막 머리를 모두 엎드려가지고 얘기하잖아요. そしたらみんな兄弟たちを恐れてひれ伏してはそして恐れ恐れを言葉を話します. 자, 이 히브리 이스라엘 거기서 왔다. 私たちはあのヘブル族イスラエルのあそこから来た人たちであります. 네. 그 말 하기 전에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でもそういう言葉を話す前に恐ろしいことがすでに展開されていたのです. 저 쌀자루도 그 이 당장 한 명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その 盗んでしまったわけですから 1人を 捕らえては 殺そうっていうふうにしたわけです.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라고 말. だから私たちはしたことではありません. 그럼 히브리서 하는데 지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私たちはヘブルから来ました。父親があの国で待っていますと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그아버지이름이뭐냐우리아버지야곱인데지금우리기다리고있다父親の名前はヤコブです。私たちを待っています。근데쌀쌀로는베냐민을잡으려하니까그냥큰일났잖아요。実はそのお米を買いに来た人がベニャミンでありました。それを殺そうとしたっていうことは大事件なわけです。동생한명있었는데그것도없어졌고이것마저없어지면우리아버지는큰일난다이거예요。もう一人の弟がいたがそれもなくしてしまった。でもこの弟最後のベニヤミンまでなくしてしまったんではお父さんは大変なことになります。그런지금장면을기록한겁니다。その場面を今日ずっと記録してきました。그래오늘보니까요셉이그렇게했지만은도저히참을수가없는거예요。しかしその場面をヨセフはもう見逃すことはできませんでした。그이제분을못참은게아니고형제의사랑에대한그런여러가지막이감이감정을참을수가없다요셉이その状況のその鬱憤というか怒りではなくその感情的な兄弟にあったっていうことに関しての感情を隠すことはできなかったのです이래가지고는이제그관궁에서나가라고이제명령을내리잖아요そしてとりあえず王宮から出てほしいと命令を下します그리고요셉이얼마나소리를크게내고울었던지바로왕궁전에까지들렸다요셉은号泣しました。その音はとても大きく、パローの王の宮殿までそれが聞こえたくらいです。그때의요셉이한얘기입니다。その時、요셉はこう告げました。형님들보고얘기했습니다。내가요셉이다。兄たちに、私がヨセフです。보니까、우리왜길가다가요、초등학교동창만나면、자세히보면옛날얼굴나온다니까요実際に大人になって小学校の同級生を道端で会うとよく見ると子供の時の顔が見えたりします아니내동기를길에서만났는데완전할아버지더만私も自分の同級生に道端で会いましたが今はもう完全なおじいさんになっていました근데나를보더니요하나도안늙었대요でも相手は私を見て全くあなたは老けていない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ました그래서내가그랬죠나는렘넌트다이랬죠 私はレムナントだからです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그렇게렘넌트가뭐냐다그런거였어요아자렘넌트는何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たけれどもそういうのがある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완전히충격될정도로늙었어요で本当にパッと見てショックだくらい그런데그렇게늙었는데도자세히보니까요초등학교에빛깔이있어요얼굴でもそんなに老けて老人に会ってもよく見ても小学校の顔が浮かんできました놀랄일이죠驚くことのことです생각이나더라そしてパッとやっぱり思いついたわけです그러니까그형들이이제요셉을보는순간요셉이형하니까얼마나놀랬겠습니까네아니다시요셉가自分が요셉だって言った瞬間どれほどびっくりしたでしょうか그때이제한말입니다その時にこういうお話を今日するんです형님들이나를파는것때문에탄식하거나놀라거나하지말라あなた方が私を売ったことで悲しんだり嘆いたりしないでほしいと형님들이나를판것이아니고하나님이나를앞서서보내셨습니다あなた方が私を売ったのではなく神が私を先に使わしたっていうふうに表現しました우리는성공이목표가아닙니다私たちは成功すること목표ではありません성공자를살리는참성공자되기를원합니다私たちは成功者を生かす真っ当の成功者になってください노력해야됩니다만은우리는그런정도가아닙니다努力も必要ですが努力する程度で終わる人ではありません노력하고엘리트들살려내는참성공자입니다もちろん努力もししかしエリートを生かす真っ当の成功者になってください그래서참성공은오늘이요셉고백한대로하나님의영광을나타내요そこでマクドの成功とは今日のヨセフのように神の栄光を表す人であります참너무너무중요한장면이죠すごく重要な場面が今日出てきました자요셉은네가지를가지고있었습니다そんなヨセフを見ますと4つのことを持っていた人です여러분들이가지면돼요皆さんもこの4つを持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요셉은얼마나많은어려움당했는데이유가없어요네가지를가지고있어요요셉은たくさんの苦しみに遭いましたけれども4つのことを持っていたので苦しみませんでした이미복음가지고있었기때문에요창세기39장2절에보니까여호와께서요셉과함께하심으로創世記39章2節に主はヨセフと共におられたと記録されています요셉은어디에있든지구원의축복을누리는비밀을딱가지고있습니다そしてヨセフはどこにいても救いの祝福を味わう奥義を持っていました창세기39장2절에보니까5절에보니까여호와께서요셉을위하여創世39章5節のところに主がヨセフのためにとなっています어디에있든지상관없습니다응답의축복을누렸습니다どこの場所にいても構いません答えの祝福を持っていたのです
성경을 요셉을 딱 보면요. 왕이 한 말입니다. そして聖書のヨセフを見ますと王もこのように告げています。 나는 이 사람만큼 여호와의 능력이 충만한 자 본 적이 없다. 41장 38절에 この人のように主の霊に感動されているものを見たことがない。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요셉はどこにいても神の力を味わっていたものであります。 오늘 분명한 고백을 형들 앞에서 합니다. そして今日明確な告白を兄たちの前でしています。 형들이 판 것이 아니다. 兄たちが私を売ったわけではありません。 여호와께서 나를 보낸 것이다. 主が私をここに使わしました。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それはどういう意味なのでしょうか。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히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それは神の計画をはっきりと知っていた信仰の人であったっていうことです。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だから一切揺れる必要がありませんでした。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必ず信仰には御働きが伴っていきます。 여기 우리 지금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좀 아무래도 연령이 이제 렘넌트보다 많잖아요. 예,こちらには長老や監視の皆様はもちろん若い人たち、レムナントよりかは少し年齢が高い方です。 그러니까 많이 살았죠. そこで長い人生を生き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여러분 간혹 가다가 아주 무식한 사람들 역사라는 이유를 아십니까? そんな人生の中で時々無知な人に見働きが起きることを見た場合があると思います。 우리 친척 하나요. 암 걸렸는데 아주 이 사람이 못 배운 사람이라. 親戚のうちある人が癌にかかりましたけれども、とても無知な人でありました。 근데요. 믿음이 좋아요. でも信仰が良かったです。 암이 걸렸는데 병원을 가니까 안 간대요. 癌にかかってるけども病院に行ってくださいって言っても行きませんでした。 하나님이 고쳐 준대요. 神様が私を治してくれる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그래서 내가 사정에서 그래 하나님 고쳐 주는데 병원에 가서 돈 받고 약 먹고 기도해라. 私お願いしました。もちろん神様治してくれますけれども病院の薬を服用しながら祈りなさいっていうふうに。 필요 없다는 거예요. でもいいえいりません。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이거. 神が 生きているのではありませんか。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의사도 살아계신다. 그래 가서를 해라. 네, 神様も 生きておられ, 医者も 生きていますから, 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した。 안 통해요. 全く話は通じませんでした。 의사는 안 된다는데. 네, 医者は 治せない, っていうことです。 그런데 보니까요, 내 세계 아, 저 사람이 정말 우리말로 죽을 운명인가 보다. 그래. 네, 私は生涯, 아, この人はもうこれっきりもう天国に行ってしまうんだ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しまったのです。 안 죽었어요. 死にませんでした。 아직 살아 있습니다. 生きておられます。 요 얘기를 나눈 제가 20년 넘었습니다. このような会話をしたのはすでに20年前の会話です。 어떤 사람은 수술하고도 재발하는데 이 사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ある人は癌の手術をしても再発しますが、この親戚の方はまだ健全です。 뭘 말합니까? どんなことを意味しているんでしょうか。 만약 그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했더라면요. 안 믿을 겁니다. もしもその方が高校を卒業したとしたら多分信じていなかったと思います。 그렇죠. だと思います。 다 학교 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지식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뿌리를 내리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信仰に根付いていくこと、そこには偉大な御力、御働きが伴います。 그런데 안 믿는 것도 좋아요. しかし信じない、それも良しとします。 그런데 문제가 나오는 거 하면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でも問題はその反対のことも起きるということです。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불신앙이 자꾸 뿌리에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自分も知らないうちに不信仰の根っていうのもこうして根付いていくっていうことです。 예,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있지. それら私たちは知らずに生きています。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면 몸에도 역사를 납니다. とても信仰が良く、信仰を持つことによって、この体、身体にもそのことが現れていきます。 도저히 내가 할 말이 없어. だからそのことに私も言う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러니까 그때 내가 아, 이렇게도 우리는 어려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そこで私は確認したこと、 아, こんなに私たち人間は神の力を認めていない、信じていない。 우리가 막 허황되게 말이야 막 믿음 이래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믿어야 되거든요. もちろん私たちが無駄に信仰を持つ必要はありませんが、事実な神の信仰を信じ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러면서 뭡니까? 믿음, 소망, 그런데 소망의 뭐지요? 인내입니다. そしてもう一つは望みの忍耐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그냥 인내할 수 없어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苦しみの前でただで忍耐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望みがあるから忍耐できます。 그렇죠? 내가 응답받을 게 확실하다면
참을 수 있어요. 答えられるということが確実であるなら忍耐す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내가 좋은 집에 이사 갈 게 분명하다면 있는 집이 비싸도 괜찮아요. 이 이에니 引っ越すということが決まっているなら今のいる現状に感謝するはずです。 그렇잖아요. だと思いませんか? 내가 오늘 좋은 차를 사게 된다면 있는 헌차가 타이어 펑크라도 괜찮아요. 신차니 마타 카우 요테가 아르나라 후루이 크루마니 노테 타이어가 펑크사레테모 헤이키다っていうことです. 요셉이 기도하는 이 비밀 가지고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어요. 요셉은 비전을 握って 이노테드 타메 소코니 노조미가 아리 돈나 크루시미모 타에 시노부코토가 데키타노데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카미노 아이오 탁상 우키테이타노데 아이노 로쿠오 간단히 실천できる 人でありました.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정도 용서하는 것은 간단해요. 카미노 아이오 토테모 요쿠 우키테이들 타메 보디발의 스마노 코토 유루스 코토와 토테모 간단나 코토데시타. 요셉은 이걸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고노 우크기오 모테이타노데스. 네 가지의 큰 중요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스노, 도대체 중요한 오크기를 握っていました.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한번 체험해 보세요. 네, 今週 体験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번 주간에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이요, 한 가지는 중요한 것만 놓고 그냥 편안하게 하면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실제로 이번 간시야 장로의 안수집사님 여러분들, 一つのことを置いて楽にずっと祈ってみてください. 그래, 이번 주간에만 실험해 보세요. 시험을 하지 말고 실험해 보세요. 今週 소리오 여러분과 고고로미니 아우 와키데아나크 1つ 테스트を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놓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뭐 하면서 계속 기도해 보면요. 몇 가지 반응이 올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과 1つの 것을 놓고 ずっと やりますと何かの 반응이 現れると思います. 참 이어서 기도 잘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1つの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걸 続けて 기도를 할 것이 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 気づくはずです. 그런 식으로 그래도 자꾸 한 며칠 이렇게 딱 해 보세요. 그런데 それらを 何回も 何日かも やってみてください. 여러분 한 2-3일 지나면요. 여러분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2-3일이 지나고 불시기나 현상이 나타날るはずです. 굉장히 어떤 힘이 생기면서요. 이 기도가 딱 되어지는 게 나옵니다. 소리와 미에나의 힘이 우마레, 소시테 이노리가 나리타테이쿠테이코토 칸지레るはずです. 아니 똑같은 기도인데 한번 해보라니까요. 오나지요나 이노리 데아리마스카라 야. 계속 깊이 들어가면요. 뭐가 오는 거 아니까 어느 날 탁 평안함이 와요. 続けて 深く 入ることで 어느 平安 っていうところに 辿り着くはずです. 예,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떤 중요한 깨달음이 따온다니까요. そしてその中でもずっと続けていきますと重要な悟りを得るようになります. 그런데 이 깨달음이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요. そこでこの悟りっていうのはどんなに考えてもこれこそ答えだっていうふうになるはずです. 이거를 상의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도 물어보면요. 깜짝 놀래요. 例えば, 이 캔을 置いて 他人に 相談するつもりで 오나시をしたら, びっくりする 結果が出るはずです. 여러분, 체험해보세요. それらを皆様も体験してください.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 건지. 이노리의 奥義, 偉大なることです. 요셉이 이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와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어떤 중요한 게 나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이 뭔가를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4つの 奥義を 持ち, 神から 与えられる 最高の 答えを 見つける ものになりました. 최고의 응답은 요셉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최고의 答えとは 요셉には ある 특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요셉이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요셉이 こう語ります. 이 지금 꿈꾼 얘기입니다. 그래야 꿈을 見ている 요셉의 꿈의 場면입니다. 예, 꿈 얘기를 하는 가운데 요셉이 굉장한 얘기를 하는데 왜 형들들 오해했잖아요. 꿈의 話를 했더니 아니들이 그걸 聞いて 誤解していたっていうことです. 자, 이 요셉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세계복음화의 꿈 아닙니까? でもその夢は世界福音化をする夢であったのです. 자, 창세기 39장 1절 6절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こう 기록されています. 이게 특징이 나옵니다. こちらにある特徴があります.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랬어요. 보디발이 주가 요셉과 함께 있다는것을 믿었다는 기록されています. 자, 불신자 보디발이 요셉을 볼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 미신자である 보디발이 요셉을 믿었더니 아, 하나님이 生きておられるっていうことを 見たっていうことです. 아주 중요한 얘기죠. それはとても 중요한 부분だと思います. 드디어 창세기 41장 1절에 38절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創世記 41장 1절에 38절 바로왕의 앞에 立ちます. 바로왕 앞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왕의 왕의 앞에 立って またこう言います. 제가 임금님의 꿈을
해석하겠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제가 아나타의 夢을 해석しましょう. 이렇게言いませんでした. 자세히 보라니까요. 요크요크 고마크 読んでみてください.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기록されていますか? 여호와께서 임금님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심으로 꿈을 꾸게 하셨다. 주가 この国を愛し王を愛しているためこのような夢をお与えにな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というふうに記録されています.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創世記 45章 1절 5절には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兄たちが私を売ったのではなく神が私を使わした. 자, 특징이 뭡니까? ここに特徴があります. 자, 뭡니까? 眠くなっているでしょうか? 이 특징이 뭐예요? 고치라. 이거 뭐라 들으면 큰일 납니다. 특징을 見つけられなければ大変です. 최고 응답 모든 것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最高の答えは全てを主に栄光を捧げ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 제일 나쁜 기독신자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一番良くない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서 奪い取るものです. 사단의 의미가 뭐냐? 사단의 주내용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단의 主な その意味としては 주의 영광을 持っていく ものであります.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면 이기냐 지느냐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これから 레이틱 戦い 勝つか 負けるかの 세계의 話です. 요때 흑암 꺾인다. 이거. 그 영광을 捧げる 순간 暗闇は 打ち砕かれます. 굉장히 중요합니다. すごく 중요한 시간です. 이 사단이 와서 이 아담 하와를 유혹할 때 네가 이걸 먹으면 여호와처럼 되느니라. 사탄이 나타나서 아담과 에바의 ところに 이걸 取って 食べる 순간 神のようになると言いました. 이걸 가로챘어요. 즉 신의 영광을 持っていたのです. 지금 뉴 에이지가 가르치는 게 뭐냐? 네가 만약에 이 신을 받으면 여호와처럼 되는 것이다. 뉴 에이지의 発言은 そうです. これを 取れば 아나타가 神のようになるっていうふうにやっ ています. 무슨 겁니다. 사단의 흐름이 있어요. 사탄には その 流れ っていうものがあります. 이 여러분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 있으면 모든 흑암을 다 꺾을 수 있다. 주의 영광을 알아서 것도는 되기로 신고사에 아르나라 스베테노 크레암의 세력과 우측다가れていきます.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사야 60장입니다. 오키테 히카리오 하나테 주의 영광이 스테니 아나토노 위에 노조마레타って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마태복음 5장 13,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16에 아나타가타와 このような 光ですと言われました.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이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다이스페테로 29절에 この 光を 선전する 者として あなた方を 召したっていうことです. 중요한 기도입니다.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한 칼빈을 위대하게 쓰셨냐? 도시 카빈은 존 칼빈의 것을 위대한 전도자로서 모시다のでしょうか? 지금까지 있은 목사 가운데 최고로 위대하게 쓴 목사가 요한 칼빈입니다. 진짜 이마마데의 위대한 목사 중에 가장 위대한 목사로서 그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칼빈은 뭐라 했습니까?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これっぽっちをも神の栄光私のものにはできないというふうに発言しました. 아무것도 아닌 말로 듣기죠? これこと、この言葉がただ聞き流してしまうように聞こえますか? 모든 세계 교회 교인들이 많은 병 가운데 뭐냐? 너무 삐지는 병이 많아. 実際にすべての世界中のクリスチャンがどんな病気を持っているかと言いますと、すねくれる、ひねくれる、そういう病気を持っています。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채지 못해가지고요. 너무 삐지는 게 많아. 認められない姿、そして自分の栄光だと思っているそういう部分、神の栄光なのにすねくれています。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교회는 병들은 거요. だから、教会は病んでいくのです。 그래서요 사단은 날뛰는 거요. 그러니까 사탄은 喜んで 踊っています. 사단이 다니는 마음대로 다니는 길이 있다가 여호와의 영광 가리운 쪽으로 활기차게 다니는 거. 사탄이 자유히 飛び跳ねる その道とはその通路とはこの栄光が塞げられるところに自分が飛んでいくのです. 칼빈이 한 말입니다. 칼빈이 言った 言葉です. 목사는 설교할 때 다른 시선 끌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마라. 목사와 このように 설교의 시간, 다른 시선을 持ち出すような 것은 일체 금지한 것이 좋아요. 목사는 많은 영광을 여호와께 돌리도록 해라. 목사와 스비트의 영광을 주님께 捧げられるよう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 맞습니다. 그通りだと思います. 그게 진짜 목사예요. 그게 本当の 목사입니다. 모든 성도는 여호와께 영광을. 스비트의 신도와 주님 영광. 그게 진짜 신자예요. 그게 本当の 신도입니다. 이때 흑암세력 다 무너지는. 그때 그라미의 세력과 우측다가れます. 뭐를 자기 주장이 안 돼서 섭섭하다. 미안스럽습니다만은 성공 못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통하지 않았다 때문에 스네てしまうような 신도와 대단히 申し訳ありませんが違います.
확실합니다. 확실히 성공이 꼭 깨달으셔야 돼요. 반드시 사토를 뵙게 됐어. 내 죽고 나거든 비석도 세우지 마라. 私は 死んだ後 自分の 묘모 立ててはな なら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 칼빈의 말입니다. それが一つの カルヴィン 혹시 누가 와서 여왕 칼빈 칼빈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 もしも私が 死んだ後 誰かが 自分の 名前を カルヴァン カルヴァン だと言ったら それも 神には 恥ずかしいことである. 대단하죠. 偉大なる 牧師です.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私はその通りだと思います.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全ての 영광을 주님께っていうことです. 어지간하면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것들만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전공 아닙니까? 恐らく皆さんがこの場面が来たら 夢解釈私の成功ですっていうふうに言ったかもしれません.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요. 1、2回でもありません. 何度もの相対. 여호와께서. 주가 っていうふうに言います. 그렇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다 팔았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다. 自分を 우리스케다 아니たちに対しても 주가 私を先に使わした. 이제 좀 수준이 있는 믿음, 수준 있는 교회들이 나와야 됩니다. 수준ある信仰および教会にな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교회는 장사하는 데가 우리는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商売をするところ 私たちは商売人ではありません. 여러분이 언약을 다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皆様が 계약을 はっきりと握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러니까 요한 칼빈의 그 신앙과 신학이요 지금도 전 세계를 지배. そこでジョン・カルヴァンのその信仰は今も世界中にそのモットーにおいて信仰は繰り広げられています. 그게 모든 사람 다 그랬습니다만 요셉의 믿음입니다. それが全てのそうですかヨセフの信仰でありました. 세 번째입니다. では3番目です.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これからは神と疎通する力を持たなくてはなりません. 이걸 진짜라면 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これらをまず科学的に考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 돼요. 神と疎通する力があるならば全ての人は私の祝福になります.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 요셉을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축복의 사람. 全ての人っていうのは私を苦しめる人ヨセフを苦しめる人をも祝福に変えられるっていうことです.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한 작은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요셉을 보면서 오늘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요셉을 보면서 오늘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꼭 성공하려면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지 마세요. 반드시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してはいけません. 아시겠죠? 오分かりでしたか? 사람을 위하여 하는 건 좋은데 사람 보고 하지 마라. 人のために人を助ける使えることは良いんですが人を見て信仰生活はいけません. 꼭 신앙생활은 사람 위주로 하지 마라. 必ず人に頼るような偏る信仰生活いけません. 전국 세계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뭐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런 절대로 금지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만은 하나님 앞에서. 전국 世界の人々にお願いします信仰生活は誰々のせいでっていう言葉はありません神の前に立つことです. 그러면요 여러분 교회의 흑암 세력은 막 싹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크레임의 세력이 その時離れていきます. 두 번째입니다. 물질 위주로 하지 마세요. 今度は 物質主義になってはいけません. 아니 진짜 서글픈 그런 신앙 많아요. 요거 응답 주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요거 응답 주니까 안 감사하고. 悲しいことはこれを答えられたから感謝でもこれを求めたのにくださらなかったから 그거는요, 그거는 불신자 신앙이요. それは未信者の信仰. 이거 주니까 감사하고 これをくださって感謝です. 이거 안 다니까 안 믿어 신신. これはくださらなかったから もういらない信じないっていうこと. 아니 그런 집사 장로 많아요. そのような執事さんや多くの長老たちいらっしゃいます. 적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것을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또 자신의 모든가 주니 못てかれたとしても 하나님께 영광을 사사기를 人でなければいけません. 그래야 사단이 벌벌 사단이 시험하러 왔잖아요, 욥을. それで神はこのように사단も욥にこのように試みに合わせました. 재산 다 뺏어가니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재산을 全て 奪いました. そしたらなんていうふうに言ったでしょうか? 내가 뭐 올 때 가져왔나? 私が 生まれつき 何も 持ってこない 手ぶらで 生まれた. 가져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じゃあ皆さん 生まれる時 何か 持ってきて 아니 태어날 때 쪼매난 게 지갑 들고 왔어요? 生まれた 赤ちゃんが お財布を 持って 生まれる 赤ちゃんは いません. 그래 욥이 말해서 내가 갈 때 가져가나? 욥이 また 言いました. 天国に 召される時 何も 持っていけない.
주신 자도 여호와, 가져가는 자도 여호와. 아타에라타 카타모 슈디아리, 스베테오 모테이크 카타모 슈디아르.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스베테노 에고 슈니. 그러니까 사단이 무릎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기 휘자마즈이테 시마타노데스. 몸에 병을 따다. 소시테 콘도 병기오 아타이마시타. 여러분 병은 더 심각하죠. 병기야 모토 심각데스. 여러분 병이 여러분 다른 사람 암이 힘듭니까? 여러분 감기가 힘듭니까? 타인의 간가 대변でしょうか? 지금 자신의 가제를 휘다 것도 대변でしょうか? 남의 암 걸리는 건 남의 암이지. 나는 안 답답하니까 내가 감기 걸리면 답답해요. 타인의 간에 고통을 타인의 痛みで 아때 자신이 지금 대변 가제를 휘는 것도 고통스러워. 그러다 어저께 막 감기였다 오는 거 막 긴급하게 내가 막 이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것인데 막 답답하더라니까 막 코가 막히고 막 이렇게. 기노모 가제기미 になりました. 이럴 때 하나모 詰まってきたり, 속에 긴급히 막 体の 祈りで 관리しましたけれども. 병을 탁 준 거예요. 근데 今度 여분이 병을 与えました. 그러니까 막 조롱합니다. 소시테 콘도 이러르도 아자케타 코토바오 이이마스. 당신 뭐 하나님 어떻게 믿었길래 그 몸이 그래 막. 아나타가 이마마데 돈나 카메오 신신세자노가 병을 もらうなんて. 심지어 부인까지도 안 그럽니까? 아, 당 그래 살 밖에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소시테 여분도 스마모 이이마시타. 손나 신고데 손나 생활하라 뭐 카메오 노로이나사이테이 신이나사이테이 이이마시타. 하나님 저주하면 죽은 줄 아는 모양이지. 잠시해서 죽어라. 하나님은 노로에바 시네를 테니 오못단 데쇼가 소 있다노데스. 야 친구들도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게 야 니 어째가 그래 됐냐 하면서 막 이게 뭐. 요부노 유진たちも 来て 아나타와 도시 손나 하메になったのか 테이코테 소 아자와라이마시타. 요비 대답합니다. 데모 요부와 고타에마스. 내가 알기에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거니와. 와타시가 시루토코로 시와 가나라즈 이키테오라레르.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에는 이 썩은 가죽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다. 소시테 와타시가 소노 슈니 아오토크니와 코노 쿠사테이쿠 카와노 조타이테 슈니 아오와키데와 나이. 내가 여호와를 만날 때는 이 썩은 가죽을 벗고 여호와께 가는 것이다. 슈노 미마이니 탓소키 쿠사테이쿠 코노 니쿠노 카와오 누기스테 슈노 마이니 탓스테이니 이마시타. 할 말이 없지요. 유고토나시っていうことです. 이래가지고 얼마나 막 재산 다 뺏어갔지, 막 병들었지, 이거는 막 난리가 났잖아요. 자이사모 우바레 병기になっている 대변한 상태になりました. 그때 욥이 말합니다. その時また 욥은 告白します.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私が 行く 道 ただただ 주のみが 知っておられる.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私を 단련された 後 純金のように 出てくられるように させる.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의 미코코로와 일관して 一つである. 必ず 주와 私を 導いて 下さる. 그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주によって こういうことは ありふれた ことである. 요비의 말입니다. 요비의 言葉です. 그러니까 그 승인 보면 이 사단이 완전히 항복해요. 세시오 사이버에 의하면 사탄이 완전히 극복する 姿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막 두 배로 하나님 축복하시잖아요. 속에 가면 2배의 축복을 与えられます. 고생을 했더니 두 배로 축복하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苦労したから 2배 与えられたっていう 論理では ありません. 그 본문은 그런 말이 아니요. 본문은 そういう 의미では ありません. 믿음 있는 자, 비밀 있는 자를 아무도 꺾을 수 없다. 신권을 아는 모노, 그 옥기를 握っている 모노, 誰も 打ち勝つことが できないっていうことです. 역사가 증거했습니다. 역시, それが 証明しています. 교회를 욕을 하고 오만 짓 다 하는데 역사가 증거해서 언제든지 복음 있는 나라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교회가 아자와れた 시대에도 신권은 証明されます. そのような 国, 교회, 生かされました. 여러분이 말이죠. 신앙생활만은 명예 위주로 하지 마세요. 절대니 신앙 생활은 人 중심, 물질 중심. 물질 위주로 하지 마세요. 절대니 물질 중심. 사람 위주로 하지 마세요. 人 중심ではいけません. 그렇죠. 신앙 생활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미마에 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면 우상이지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偶像であり, 그것은 하나님ではあ りません. 그렇잖아요. そうだと思います.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申し上げました. 렘넌트 하나에게 메일 왔어요. 아리히토리노 렘넌트から イメールを いただきました. 그렇게 기도 수첩을 했건만. 아리아키노리노 테초 산잔 했다노니. 태권도 시합 나쳤대요. 태권도의 시합에 막히てしまいました.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 수첩을 안 하기로. 그러니까 今日から 이노리노 테초를 やめます. 답장 보냈습니다. 네, 返事を 出しました. 지는 것도 훈련이다. 負ける 것도 訓練であると. 근데요. 장로님 목사님이 그런 수준이 있다니까요. 근데 장로야 목사가 그런 수준에 도마트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 장로님도 그런데 그건 이해돼요. 장로님이 막 아이고 내 막 기도 안 되니 안 믿어. 예를 들어 장로의 立場でも 여러 가지 해서 음악이 가나케레바 소노요니 락탄스를 바에 あると思います. 안 믿어 기도. 신지나이 っていう. 경사를 막 때려치아 빌라. 뭐 전부 뭐 날이요니 날이 っていう 感じで.
그, 나 장모님이 그런다면 이해돼요. 혹시 조로가 소유 바이가 아르 띠고 다 뭐, 아니, 교역자 목사가 그 짓을 한다니까요. 교역자 대리 목시 뭐, 소유 카다가 이라시할 때. 큰 사단이 막 깨춤을 주지. 나から 사탄, 어머이끼리 뭐, 견조 부스케아대로도 보이마스. 아이고, 내가 참. 네, 뭐, 헌터리, 아키레테, 뭐, 시카타리마스.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皆様は 축복을 受けられる ように 全て 作られて いますから 心配しなくて 結構です. 네, 확실합니다. 確実に そうです. 자, 꼭 기억해서 사람 위주로 신앙생활하지 마라. 必ず 기억すること, 人 중심ではいけない ということです. 그러면 여러분 교회 문제 싹 없어지시죠. 神の 위안이 立てば 교회 문제 全て 去っていきます. 물질 위주로 하지 마라. 물질 중심ではい 명예 위주로 하지 마라. 명예의 중심ではいけない. 오직 하나님 위주로 해라. ただ 神の 前に. 그러면요. 얼마 안 가서요. 싹 번 역사는. そうするともう 間もなく 大きな 祝福を 受けられる はずです.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申し上げます. 요셉을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요. 요셉을 보면서 いくつかが こう出てきました. 요셉이 어릴 때에 벌써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 먼저 요셉은 고도모의 때 메금을 受けていたっていうことです.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두 가지는 하세요.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가기 직전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같이 성경 읽고 같이 책 읽고 같이 예배드렸어요. 고도모가 오마레 초등학교에 할 마이와 하와야가 반드시 매일 성경을 읽고 이쇼니 놓って そういうことを やらなくてはなりません. 그 아이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その子供 반드시 성공します. 그 이건 이제 뭐 나이 많은 사람 들을 필요 없고 우리 젊은 레몬 시집 가거든. 이제 애는 막 같이 읽으라니까요. 若い若い 레몬도 皆さんが 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 一緒に 読んであげてください.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99.9%가 엄마 책임이요. 속에 배경이 되기는 고도마 99.9% 하하오야의 책임입니다. 그래. 왜냐? 아빠는 정상적인 아빠 밖에 나가 있잖아요. 父親っていうのは 正常な お父さんなら 外で 働いています. 그래서 옛날 명칭이 남편 보고는 바깥 사람, 마누라 보고는 안 사람 그랬잖아요. 昔から 한국과 女の 人は, 内側の 人, 男の 人は 外の 人. 여러분, 애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책을 읽어주고 같이 읽으라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성공합니다. 고도모니 ずっと 성경을 읽는데 一緒に 읽ってあ げたり っていうふうにやります. 1人も 欠かさず 成功していきます. 그리고 조금 이제 얘가 글을 쓸 수 있거든. 기도를 일기로 쓰도록 만들었어요. そして 祈れる ように 文字が 書ける ように なりましたら 日記を 書ける ように させてみてください. 예. 눈 어두운 크로스비에게 어머니 할머니가요. 계속 성경을 읽어 준 거예요. 目が 見えなかった 크로스비니 母親は 祖母가 いつも 성경을 읽んで あげました. 이게 그 영혼 속에 자리 잡고 세계를 뒤집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어요. 미코토바의 위력, 타마시니 내즈이 세계를 ひっくり返す っていうことは 誰も 予想しませんでした. 아직도 크로스비 찬송을 부르면 은혜 돼요. 이마다니 크로스비의 찬비를 부르는 たびに 恵まれます.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와가 육의 미치 全て 突き果てるまで 예수様が 知っておられる.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다. 그의 도대체 크게 言葉で 表現することはできない.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私の命となる主よ私は主の御前に出て行きます. 참 이렇게 이 하나님 앞에 가는 찬송들이 많아요. 全ての 가시가 하나님 向かっていく 가시であります. 이 찬송을 부르고 들은 사람 가운데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에코노 삼비와 우타테 키크 히토니 오키나 헨카가 아라와레타 っていうことです. 자, 요셉을 보니까 중요한 게 보입니다. 사테 요셉을 미마스데 마타 次の 부분가 미에부코토가 데키마스.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한 증거가 있어요. 요셉은 父親から 聞いた 多くの 미코토바를 묵상したっ っていうふうに 証拠されています.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에 나게 되죠. 목소 体験することで 大きな 하나님의 힘을 分かる ようになります. 또 세 번째입니다. そして3番目に 요셉은 예배당에 가거나 정식기도 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어요. 요셉은 礼拝堂に 行って 帝国祈りを するって そういう 身分では ありませんでした. 요셉은 24시 행복과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 보여요. 요셉은 24시간 幸せと 力を 味わう 祈りを していたっていうことが 見えます.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세계 복음할 수 있죠. 여러분과 이 축복을 味わえる ならば 세계 복음화를 することが できると思います.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また이 축복을 味わう ことが できます. 그러니까 한 일주일만 실험해 보라니까요. 1주간 実験してみてください. 특히 아픈 사람들 유혹 받지 말고 하면 탁
크게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특히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なことに 유혹されずに これをやってみてください. 예,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이런 영적인 과학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히토비토와 오로카니 레이테키나 과학과 스베테 노가시테이마스. 육신하고 관계 있는 건데도 말이에요. 데모 코노 니쿠토 레이와 츠나가테이루니모 카카와라즈. 오늘 여러분이 참 성공과 참 응답을 받는 이번 주간의 최고의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도나 성공, そして막도나大きな主の祝福味を1週間になるように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주실 언약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계약과 힘을 与えて 주사ること 감사いたします.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 돌아간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셉이 얻다 성공이 주님의 영광 사사겠다 같은 ように 모든 영광 주님께 기스요니 願います.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